어떤 코스를 데려가는 건데? 이번에는 헨젤과 그레텔에서 과자집 있잖아. 여기 들어가면 그 과자들이 쫙 있어. 여기가 과자 골목 거리예요. 나 이런 데 너무 좋아해. 들어가면 되게 빵이며 과자. 근데 막 너무 예쁘게 예쁘게 해놨잖아요. 케이크, 마늘과자, 화과자, 양과자 다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각자가 먹고 싶은 거 두 개씩. 또 2층에는 카페처럼 되어 있대. 먹을 수 있대. 아, 진짜? 맞네. 저기가 되어 있대. 올라가서 먹으면 되니까 우선 두 개씩 골라가지고 알겠어요. 우리 만나요. 네. 근데 나는 이 스멜을 따라가고 싶어. I like you.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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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직접 빵을 만드는데. 뭐야? 파츠예요? I like you and I'm hoping that you like me. I like you and I'm hoping that you like me too. Hoping you will come and play with me. 이게 약간 도넛인데 튀기지 않은 그 도넛, 야끼 도넛이 이거구나. 계란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 너무 좋다. 갓 구운 도넛이거든? 오, 냄새 너무 좋아. 방금 구워. 자, 먹읍시다. 저는 일단 이렇게 두 개 골랐어요. 여기 그잖아요. 베스트. 나는 냄새에 이끌려 찾아간 야끼 도넛. 요게 최고래요, 요게. 냄새 너무 좋더라. 자, 똑같이 놔둘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요 계란을 해가지고 되게 폭신폭신해. 어우, 냄새 너무 좋아. 정말 잘 구워진 반죽 맛있는 옛날 땅콩. 길거리 땅콩 과자 맛. 뭔지 알지? 반죽이. 나 이것도 궁금했어. 이게 카루칸 약간 모찌처럼 생겼다. 술빵! 저거 뭐야? 저거 맛있었어. 완벽한 술빵이다. 뭐야? 어디 갔어? 어디지? 속 좀 보여주고. 앉았어. 이은결 씨예요. 나 이제 앉았어. 여자 이은결 씨. 나는 보도 못했어. 여기 좀 있으면 비둘기 해봐요. 어떻게 보면 돼, 그죠? 어디 갔어? 와우. 맛이 똑같은 게 아니라 결이 똑같다. 부드럽게 같이 무쩡하네. 완전 쫄깃하다. 맛 때문에 이게 끈적끈적한 반죽을 느낌이 말을. 나는 건가? 그치, 맞아. 그러네. 우리가 술빵에 술 뭔지 아는데 발효 그게 아니라 그 마의 그 끈적끈적한 그게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만드나 보다. 이거는 카스타돈. 까지 들으면 카스타드 슈크림. 요거 저게 베스트 1위래요. 진짜 맛있겠다 저거. 자, 핑거푸드. 핑거푸드예요. 핑거푸드. 나 이거 되게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하는 빵이다. 와, 원래 카스타돈이 1등이고 야키도넛이 2등, 얘가 3등인데. 언니 이렇게 하루 종일 먹으면서 여행한 적 있어? 사실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는 다행히 아픈 것 같아. 근데 이젠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오늘 해보고 굉장히 매력 있는 여행 방법이다라는 걸 알았어. 진짜 배부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큐트패스를 이용하면요. 저기 이용을 1200엔에 할 수 있어요. 수족관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치? 우리가 그 수족관 들어가는 거? 와, 진짜.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 뭔가 되게 느낌이. 대박! 우와! 사실 저는 아쿠아리움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이런 거 처음 봐. 와. 사실 이런 거 진짜 영화에서만 봤어. 야. 우와. 저 큰 거 뭐야? 장우다. 우와. 오.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이거 상어? 야. 와, 언니, 이거. 나 올라가는 느낌으로 찍어봐, 봐봐. 요 느낌으로. 올라가봐. 그냥 먹고 싶어 해 보여. 그 고기, 그 고기 먹고 싶어 해. 여기가 실내에서
돌고래들을 볼 수 있는 곳인가요? 저기네. 어머. 저 돌고래들이 원래는 이제 가고시마만이라는 거기에서 자라는 친구들인데 상처받은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아프니까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치유를 하는 거래요. 수신호 있잖아? 이런 거 가르쳐주면서 치유하는 치료를 지금 이게 하는 게. 정신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치료 같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와! 아파요. 괜찮아요? 다이조부 됐을까? 다이조부! 괜찮아요. 어머! 매끈매끈해. 오나마에 안한 데스까? 지구! 우와! 코코데고 어? 아이, 수네라! 올라와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알아들어? 우라니까 어떻게 와? 그러니까 수신호를 배우는 거야. 어머. 이빨아. 안녕. 우리는 너를 좋아해. 아이고, 기분 좋아. 어머, 웬일이야. 그래. 아이고. 난이 사운드. 이르카가 다스테이로 오토데 우레시 토키. 뭐지? 우르렁거리네. 맞아. 좋아서 흥분했다는 소리예요. 사인 하려. 오케이. 앞에서 하지 않고 뒤에서 이제 배워서. 우리가 이거 노래를 해요. 어머, 너무 귀여워. 좋아. 노래를 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 저렇게 걸려서 아는 거잖아. 우와. 점프. 오. 오케이. 오. 너무 귀여워. 너무 신기할 것 같아. 계속 따라와, 지구가. 얘가 지구야, 언니. 교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가 걸어오는 라인을 계속 따라오는 거야, 지구가. 맞아. 언니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지구가 지구네. 그게 뭐야? 빨리 나와가지고 또 넓은 데 가가지고 있으면 또 맞아. 마음이 좋지. 아니,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러면 너무 다큐 아니야? 이게 뭐야? 아, 창피해. 언니가 만든 거예요, 이 다큐. 민경 씨 우는 거 두 번째 봤는데 첫 번째가 제일 먹고 싶어하는 고추장 사왔을 때 한번 울었고요. 그 다음에 돌고래 보면서 울고. 예, 맞아, 우리 보네요. 그때? 예. 혹시 뭐 먹으러 가면 안 울래요? 갑시다.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이야, 하여튼간에. 아, 개그맨이. 설마 이러고 회복으로 가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집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본 그치. 전통. 그치. 돈까스 집이야. 나 돈까스 귀신인 거 알지? 알지. 엄청 좋아하지. 와, 시원하겠다. 간파이. 너무 웃긴 거 같아. 아, 시원하다. 저거 마시려고요. 일부러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쫙막 목이 약간 마를 때까지 참았다가 딱 마시는데 이거 너무 맛있지, 그래. 넣었다. 이럴 수 있는 맛에
이러시아 이만. 손님이 손님이. 어서 오세요 미신님. 가고시마가 흑돼지가 정말 최고로 유명하거든요. 네, 제주도랑 진짜 비슷하네요. 네. 흑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흑우를 한번 만나볼게요. 흑우, 네. 잠깐만 여기 간장 소스에다가 찍어서. 씻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안에 세계가 달라. 덜 익히고 이번에 약간 비계 부분 같고 진짜 맛있겠다. 미디움 레어 정도? 진짜 맛있겠다. 오, 난 이렇게 먹으니까 고추냉이만 너무 많아. 아니 기름진 음식에 고추냉이 올려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괜찮네. 솔직하게 얘기해줘. 방송이라고 또 아, 그럼요.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안 그래, 난 안 그래. 간장도 안 찍고? 어, 고추냉이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렇게 먹어보라고. 기름기가 있는 거라 맞아. 다 잡아주잖아. 잡아줘. 나 많이 넣었죠? 전혀 고추냉이 매움이 없어. 왠지 알아요? 기름이 다 잡아주거든. 맛있어. 김자로 먹어봐. 나는 솔직히 간장 찍는 것보다 고추냉이 많이 얹어서 먹는 거 좋아해. 많이 얹어. 깜짝 놀랐어. 오, 저런 거야? 한 번 올려도 돼요? 근데 아니, 전혀 안 매워요. 안 매워요. 씹어. 계속 씹어야 돼. 기름이 퍼지면서 고추냉이 매움 잡아줘. 은은하게 그 고추냉이 향이 싹 퍼진다니까? 아니, 언니 말대로 내가 일부러 같이 확 씹었거든? 막 같이 섞이게? 안 맵다. 그쵸? 안 쏜다. 그치? 난 그 고기 먹을 때 약간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때 고추냉이를 많이 넣어서 먹는 거야. 맞아요. 저거 한 번 더 진짜 매력 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매력 있어요. 이게 미장의 우리 가고시마에 그치? 숨어있는 흑돈. 흑돈. 요걸 한번 찍어볼게요. 긴장아, 그 긴장아. 과연 대상은? 아, 떨린다. 야, 고기 죽인다. 그치? 야, 퍽퍽할 줄 알았는데 퍽퍽하지 않지. 고기 좋다. 똥이야. 진짜. 근데 나는 살짝 요게 좀 너무 안 매워서 조금 더 한국식으로 맵게 먹고 싶은 거야. 요 소스에다가 비행기 안에서 주는 나도 늘 챙기는 게 있지. 아, 있어요? 난 모든이야. 난 모든이야. 모든. 여행 갈 때 이렇게 필수품으로 이렇게 챙겨오면 너무 좋지. 집에 하나씩 다 있잖아, 비행기 타본 사람들. 비행기 타러 가니까 비행기 다 주는 것들. 이거 조기장이야.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와. 잘 말았나? 그것처럼, 치약처럼. 또 쓰게. 오이씨! 우와! 맛있지? 맛있지? 양념장 같다. 아니, 남은 고기가 없구나. 그래서 이걸 쳐다봤구나. 그럴 줄 알고. 거절하는데. 한 번에 거절. 아, 너무 길게 된다. 아, 이거 진짜 매콤하다. 어때? 약간 더 매콤한 게 좋지? 한국화 됐어. 아, 그래? 응. 밥 땡기네. 비가 나오네요. 취했어. 야, 이제
고문이에요, 고문. 아, 진짜. 사실 화면을 보면서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게 잘 먹으니까 그거 보는 맛으로도 힐링이 됐어요, 벌써. 네. 저는 그거 샤브샤브 있잖아요. 네네. 큰 솥, 완전 가마솥 같은 거. 네네네. 여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딱 먹고 목구멍을 딱 안 막아주면 넘어갈 정도로 부드러워요. 아, 여기 안 막으면? 네. 국수처럼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를 안 막으면 쏙 들어가게 되고 부드럽기 때문에. 아, 표현이 정말. 가고시마 흑돼지는 뭐 먹는 게 좀 다르다면서요? 예, 가고시마 이제 특산물이 고구마인데 고구마를 60인 이상을 계속 먹여요. 고구마만 먹여요? 고구마만 아니, 먹여요. 고구마가 있는 사료를. 들어있는 사료를 60일 이상 먹이고 230일에서 270일 이상의 사육 기간을 거쳐야 가고시마 흑돼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먹어본 흑돼지와는 조금 다르고요. 네. 일단은 딱 먹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아 부모님 꼭 모시고 와야지라는 생각이 와 이런 맛도 나는구나. 아니 그리고 우리는 사실 흑소 흑게를 먹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 가고시마 흑소는요. 흑돼지처럼 고구마를 먹여서 기르기 때문에 그 기름이 아주 담백해가지고 인기가 진짜 많아요. 이혜성 선생님 같으세요? 저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얘기해봐요. 가고시마 줄테니까 이야기 한번 해봐요. 가고시마 돼지들이랑 가고시마 소들도 네. 과연 고구마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확실히 가고시마가 제주도랑 약간 비슷한 게 흑돼지도 그쵸. 좀 비슷하고 많이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귤도 아쿠아리움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화산 지형이고 좀 따뜻해요 나라가. 그래서 이제 제주도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실 텐데 동양 최대 규모 활화산이라는 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반전에도 당연히 먹는 게 나오겠죠? 네, 그럼요. 예. 예.